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옛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책버디 인생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걱정 없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어느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임금님도 이 노인을 부러워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과연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자녀가 13이나 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12에 막내인 딸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가 결혼을 하여 많은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모든 자식들이 속썩이지 않는 효자 효녀였습니다. 한마디로 근심 걱정 없이 유복하게 지내는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13명의 자녀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실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큰 자식인 내가 아버지를 모시도록 할 테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거라. 그러자 나머지 자녀들 모두가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결국 13남매가 모두 부모님을 모시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열두 형제가 번갈아 가며 한 달씩 부모님을 모시기로 하였는데 막내인 딸은 윤달이 드는 해에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노인은 마치 유람을 다니듯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식 집을 옮겨 다니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늙은 나이에 자식들 집을 전전하며 지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노인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대개는 부러운 듯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정말 저 노인은 걱정이라고는 없어 보이지? 아이, 글쎄 말이야. 참 복도 많은 어르신이야. 노인은 어느 자식집에 가던 따뜻한 방에 맛나는 음식에 손주들의 재롱이 함께 해주니 효자인 자식들이 그저 감사하고 뿌듯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 가지 근심과 나라의 일로 걱정이 떠나지 않는 한 임금에게 근심 없는 노인의 소문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임금님은 생각하였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라. 허참,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반란으로 시끄럽지는 않을까? 흉년으로 백성이 굶지는 않을까? 자식들은 잘 성장해 줄까? 이렇게 나라 임금인 나도 여러 가지 걱정이 떠나지 않는데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 임금은 걱정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신하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임금인 나도 근심 걱정이 적지 않은데 걱정 없는 노인이 있다니 이게 웬 말이오? 내 한번 꼭 만나보고 싶으니 불러드리시오. 그렇게 해서 노인은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듣자 하니 그대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고들 하던데 과연 그게 맞다면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예, 저는 몸이 건강하고 자식들도 몸 건강이 번창하며 또 그 녀석들이 무엇보다 효자 효녀에다가 이웃들도 나를 반겨주니 소인이 무슨 걱정이 있겠나이까. 그러니 마음에 거리낄 일이 없사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노인의 말에 탄복하면서 노인에게 근심거리를 만들어 주어 시험해 볼 생각으로 한 가지 계책을 세웠습니다. 오색빛이 찬란한 구슬 하나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을 들은 듯하오. 이것은 내가 주는 정표요. 그러니 언제든지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도록 부디 잘 간직하시길 바라오. 환감하옵니다, 전하. 노인은 임금한테서 받은 귀한 선물을 받아들고 대궐을 나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노인이 배에 올라타자 노를 저으며 뱃사공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대궐에 가서 임금님을 뵙고 오는 길이지요.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받았지 뭡니까? 노인은 자랑스레 임금님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말하며 품속에 있는 구슬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구경이나 좀 합시다. 노인은 망설였지만 무슨 일이야 있겠냐 싶어 기분 좋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임금한테 받은 구슬이란 말이오? 허허, 난생 처음 보는 것이라. 뱃사공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신기해하며 요리조리 살펴보고 만져보고 쓰다듬어도 보고 그럴 때 노인은 조마조마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강물의 배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더니 구슬을 그만 강물에 빠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쩝니까? 큰일 났네, 이거. 귀한 선물인데. 아이고,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노인도 순간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곧바로 체념한 듯 태연한 모습으로 사공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어쩌겠습니까?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 사공은 미리 임금의 밀명을 받은 사람으로 임금이 사공으로 하여금 그 구슬을 강물에 빠뜨리도록 하여 노인에게 근심거리를 주기 위한 내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뱃사공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걸핏하면 자리에 눕기가 일쑤이고 얼굴빛은 점점 어두워졌으며 애타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한테서 궁으로 들어오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업전에 임금께서 하사하신 구슬을 반드시 가져오라는 어명입니다. 노인은 난처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특별히 하사한 구슬이고 잘 간직하라는 당부도 있었던 터라 소홀히 다루다가 일이 생겼으니 아마도 큰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급기야 자식들에게 사정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열세 남매가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모두 함께 걱정을 하였지만 이렇다 할 만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자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무 염려 말거라. 어떻게든 되지 않겠느냐. 자식들 역시 아버지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식구들의 음식상을 차리려고 맏며느리가 몇 마리의 생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며느리가 생선을 손질하기 위해 무심코 생선 배를 가르는데 생선 한 마리의 배 속에서 이상한 물건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피니 오색빛이 찬란한 구슬이었습니다. 모두들 이것 좀 보세요. 글쎄 생선 배 속에서 이것이 나왔지 뭐예요? 그러자 식구들 모두가 나왔고 노인도 벌떡 일어나 나와 그 구슬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예, 아가, 바로 그 구슬이 내가 임금님에게 받은 구슬이란다. 그럼 그렇지.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인가. 그러자 식구들의 입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다들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차린 음식을 맛나게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노인도 잃었던 구슬을 다시 찾게 되자 근심이 사라져 기뻐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뒤 임금의 부름을 받은 노인은 품 안에 구슬을 고이 간직한 채 대궐로 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표정이 예상치 않은 근심 없는 밝은 표정이라 의아하게 생각한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
내가 준 구슬은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품에서 구슬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니, 그 구슬은 강물에 떨어졌다고 전해 들었는데. 아, 예, 그랬지만 이렇게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구슬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사연을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하하하하하, 역시나 그랬구려. 참으로 대단하오. 과찬이십니다. 사실은 배사공에게 일부러 구슬을 강물에 빠뜨리라고 내가 명령한 것이오. 걱정을 주어 미안했소. 임금의 말에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괜찮다고 하며 구슬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라고 무슨 걱정 없이 살았겠습니까? 근심 걱정을 일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참고 지내다 보면 살 길이 열릴 것이라 저를 믿고 살았던 거지요. 그렇지. 참으로 귀한 말씀이요. 복이란 과연 그런 것이 아니겠소. 하늘이 준 복을 인간이 어쩌지 못한다는 말을 내 이번에 그대로 인하여 제대로 깨달았소. 그대는 과연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은 임금한테까지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인 무수옹임을 인정받았으며 남은 여생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함을 누리며 지냈다고 전해져 옵니다. 이야기에서 노인은 근심 걱정 없는 삶은 있을 수 없고 다만 그것을 일삼지 않을 뿐이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의 밝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해져 효심이라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시 부모에게 되돌아간 것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삶에 근심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결정되고 달라지듯이 행복도 슬픔도 오직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이 도와 성공하게 만든다는 뜻일 텐데요. 비록 현재의 삶이 달갑지 않더라도 긍정의 마음으로 자신을 믿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야기의 노인처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